자, 오늘은 즐거운 5단원, 5의 3단원, 힘 있는 설득 시작해 볼게요.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설득하는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다음의 목표를 학습해 봅시다. 설득하는 글을 쓸 거래요.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주제를 분석해라, 독자 분석해라, 주장을 할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주제 독자에 맞게 설득하는 글을 써봅니다. 국어의 힘 깨우기, 생각 열기,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설득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설득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아, 그냥 이 단원에서는 근거가 부족해서 설득하기 어려웠던 까닭은 가수가 되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요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밑에 설득 나오는데 도대체 설득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시작해 봅시다. 설득이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을 자시하니 의도하는 방향과 일치시켜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거나 더 강화하는 행위. 하는 걸 하지 않게, 하지 않는 걸 하게, 하는 걸더 잘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안 하게. 즉, 설득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이 자신과 다를 때 같아지도록 그 방향을 바꾸고 자신과 같을 때에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득하는 글의 구성 방법. 여러분들은 설득하는 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논설문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설득하는 글은 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된다.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주장을 펼치며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하고 마무리합니다. 정지. 여기에서의 시험 포인트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설득하는 글 가나 다라마 이렇게 주고 마 이게 봤더니 결론이야. 15번 문제 마달락에서 할수 있는 일은 혹은 마달락의 기능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결론을 주장 강조하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장과 근거는 항상 논리적이어야 하고 의미가 명확한 문장, 이렇게도 해석, 저렇게도 해석 안 된다. 또한 예상 독자의 연령이나 관심사,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한 어휘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것만은 꼭뭐 별거 아니지만 볼까요? 설득은 자신과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을 자신과 같도록 하는 행위만 아니요. 같지만 그 행위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하죠. X.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제와 무엇을 이 글을 읽을 사람 누굽니까?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어려운 얘기 없죠? 다음 페이지. 설득하는 글. 제재 소개. 설득하는 글쓰기는 설득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제와 독자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제와 독자를 분석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이해하고 한편에 설득하는 글을 써본다. 뭐 굳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행평가 정도 되겠죠. 제재 한눈에 설득하는 글, 도대체 설득하는 글은 뭡니까? 일상에서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만나고 상대방의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주장이나 견해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를 분석하고요. 독자를 분석하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분석합니까? 주제 분석.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A거든. A는 뭐뭐뭐뭇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써주래요. 이 주제가 왜 논의가 되어야 하나? 얼마나 시급한가? 이야기. 이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얘는 당연히 명확한 태도를 지니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신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얘도 역시 명확하게 전달해주라. 이런 식으로 주제를 분석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라. 내가 써놓은 글을 누가 읽을 거잖아요? 독자 분석해야지. 성별, 연령, 직업. 그 독자는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이 모여야 글쓰기 방향이 정해지고, 주장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밑에 배경 지식 참고,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 중요한 얘기만 밑줄 긁게요. 예상 독자 고려해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라. 자신의 3번,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을 하라. 명료성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도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본격적으로 본문 넘어갈게요. 설득하는 글쓰기.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나와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설득하는 글은 밑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논리적인 근거. 주제와 독자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지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을 분석하라? 주제 분석하라. 독자 분석하라. 주제 분석, 독자 분석하는 것은 324페이지, 바로 앞페이지에 있었죠?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고 오셔야지. 나,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분석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거나, 왜 이 주제가 논의되어야 하는지, 주제와 관련된 논점은 무엇이 있는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주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와, 친절한 글이네요. 예시 쓰여져 있고요.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주제를 분석해 볼 수가 있다. 우와, 주제 분석하고 있죠. 학교의 시험에 요 표가 나왔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다? 주제 분석, 요 말을 찾는 게 시험 문제다.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념 정의하고요. 관련 논점에 대해서 써주고, 논의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세부적으로 마인드스톰 방식에 의해서 생각나는 대로 일단 글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주제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분석해야 돼요? 예상 독자 분석해야 되죠.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독자의 처지나 마음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독자를 분석할 때에는 설령, 성별, 연령, 직업 분석하고, 주제에 관해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주제에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제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글을 써야 한다. 예상 독자를 잘 분석하기 위해선 설문조사나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또 예시, 기부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글을 쓴다라고 할 때,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같은 학교의 학생이 예상 독자가 되겠지. 다음과 같은 예상 독자를 분석해 볼 수가 있다. 넘어가지 말고 정지.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324페이지의 세상에 325페이지가 꽉 차도록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 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에헴, 중요하겠군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한번 차분히 또 읽어보시고 32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핵심 정리. 앞부분 내용 썼던 이야기를 또 뭐 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설득이 필요한 이유. 세상에는 많은 생각이 존재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요. 주제 및 독자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읽어보셔야 되겠고, 실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다. 3번, 4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놓으시고. 아, 왜 그냥 넘어가나고? 그러면 순식간에 어떻게 같은 내용 3번을 페이지마다 읽을 건데요. 저는 그 정도는 여러분 믿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327페이지. 설득하는 글쓰기를 해봅시다. 예상 독자, 청소년, 우리 학교의 학생들. 얼마나 예상 독자를 잘 분석했는지 보러 갈게요. 성별, 연령, 직업은 어떤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니까. 남녀 학교 선후배, 만 16, 18, 고등학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어요? 학생들의 기부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자. 아, 기부 많이 해야겠구나. 청소년의 수준이나 수준에 맞는 어휘나 표현. 너무 어려운 말, 너무 쉬운 말씀이 안 돼요.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알기론 청소년, 우리 학교 학생들 기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물질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물질적 여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깨주면 되겠네요. 기부 문화에 대한 홍보 및 모르니까 홍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홍보해야 돼. 왜? 지식이 부족하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왜?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알기론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자.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청소년들. 예. 기부하는 거 그거 싫어. 하지 마. 나쁜 거야. 가 아니라 기부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자신과 거리가 먼 일로 여겨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알지? 어려워? 아니, 어렵지 않아. 실천하기 쉬운 다양한 기부 방법을 소개해 주자. 예상 독자 분석 엄청 잘 해놨네. 밑에 보러 갈게요. 봐.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요 부분이 시험 포인트가 될 거예요. 타당한 근거. 그래야 설득력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화살표.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올 거예요.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주의할게요. 모든 자료를 쓰는 것 아니다. 밑에 써놓을게요. 모든 자료 사용하는 거 아니다. 이때 통계나 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 청소년들의 기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주장. 청소년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기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 근거, 뭐 나름의 근거. 일단 대기. 청소년의 기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주장. 청소년들은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기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호! 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근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부 경험이 없는 13, 19 청소년 중 45.6%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라고 인식을 했다. 청소년들의 기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주장 뒤에 근거를 들었는데요. 나에 나타나 있는 근거는 어때요?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을 해서 신뢰성을 높여준다? 아, 더 좋아. 뭐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나는
전문기관의 통계를 들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 다른 말로 신뢰성이 생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장만 내세우면 안 돼요. 뭐라고? 주제와 독자를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포인트는 뭐다? 주제와 독자를 고려한 타당한 근거 제시. 다음 페이지 볼게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설득력이 높아지니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자료를 풍부하게 모아놓고 그러한 자료 중에서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모아놓은 자료 모두 쓰는 게 아니다. 가와 나를 비교할 때 가보다 나가 좋은 글이었습니다. 왜요? 통계 자료를 들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험 포인트는 의외로 이런 될수 있어요. 둘의 주장은 같아. 하지만 근거를 들어놓은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와 나 주장은 같아. 그런데 근거의 성격이 달라서 결국 설득력의 높고 낮음에 차이가 생긴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주제 독자를 먼저 분석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근거를 들어서, 어떤 근거?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설득해 봅시다. 설득하는 글을 쓸때 주제 분석과 독재 분석은, 독자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주제 분석, 독자 분석. 역시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24페이지 표로 나와 있는 걸꼭 정리해 보시라. 밑에 나와 있는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의 설득하는 글을 써봅시다. 라는 건 열심히 써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는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득하기 위해선 개념 정의 필요하고, 논의의 필요성 이야기하고, 관련 논점을 정리를 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보라. 라는 것들. 예상 독자를 분석해서 독자 분석을 해봅시다. 쭉쭉쭉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330페이지 계속 그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있고, 331페이지에서도 같은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국어의 힘 펼치기,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공익 광고 영상을 제작해 봅시다. 열심히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해 보세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꼭 풀어보셔야 되겠지. 3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한쪽 총 정리 시작해 볼게요. 빈칸 채우러 가자. 1번, 설득이 필요한 이유. 세상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재미있고 다채롭죠. 나와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의 제발 제편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동조를 구해야 할 때가 있다. 2번, 주제, 독자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제와 독자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제 분석하고 독자 분석하라. 주제 분석 제대로 안 하고 독자 분석 제대로 안 하면 전혀 먹히지 않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주제 분석,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합니다. 왜이 주제가 논의되어야 하는지,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제와 관련된 입장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놓고, 객관식 문제라면 요거 4개 이외의 것들이 하나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굳이 외워 놓지는 않더라도 이 4개 이외에 생뚱맞게 하나가 툭 끼어 들어오면 걔네들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주제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를 깊이 이해하고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주제 분석하고 독자 분석, 저는 여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별, 연령, 직업은 어떤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독자를 분석해야 글쓰기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아, 그냥 바로 글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주제와 독자 분석의 결과, 이것을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야, 아, 이야, 그럴듯한데,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풍부하게 일단 모아놓고,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풍부한 자료, 어떤 걸 모을까? 통계 실험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들의 견해나 증언. 설득하는 글의 구성, 요거는 시험 문제 유형 말씀을 드렸죠? 가나, 다라, 마 해놓고 나다라 묶어봤더니 본론이야. 이거에 요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쩌고 찾기 시작해볼게요. 서론,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을 밝힙니다. 본론에선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요. 결론에서는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꼭 하셔야 합니다. 강조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344에서 337까지 나와 있는 문제, 아, 여기 335죠? 335까지 나와 있는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336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소단원 깨어보기. 이게 나오려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느낌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은 머릿말, 본문, 맺음말 혹은 처음, 중간, 끝 이라고 하는 3단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객관적인 내용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경제학적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사례를 듭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요. 그러니까 예시 들어가 있군. 에헴. 외부 효과와 죄악세에 대한 이해. 어우, 이름이 너무 무서운데. 필자 패스. 본문 보러 갈게요. 외부 효과와 죄악세. 처음, 외부 효과란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의 개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은 정의. 정의가 뭐라고? 뭐뭐란 뭐뭐뭐뭐 다 이렇게 생겨 있으면 정의죠. 외부 효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 반대로 손실을 끼치면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됩니다. 외부 효과를 종류별로 나눠놨죠. 그럼 우리 또 옆에다 쓸 수 있을 건데, 분류. 예컨대 예시. 꽃집에서 화사한 화분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낡은 트럭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꽃집에서 꽃 내놓으면서 지나가는 분들 기분 좋으세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 낡은 트럭에서 매연을 내뿜으면서 사실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니들 내 트럭 보면서 무조건 기분 나빠라. 이런 건 아니라고. 꽃집은 타인에게 외부 경제를, 매연을 내뿜는 트럭은 외부 불경제를 제공한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아요. 누구에게 있어서 다 이롭고 좋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속담을 인용했죠. 이런 거를 시,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풍유법이라고 하고, 크게 봐선 비유가 사용되어 있어요 라는 것들.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속담은 관용 표현에 해당이 되죠.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 좋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에 늘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의 좋아요, 나빠요, 대조. 이러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가 됩니다.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 부정적 외부 효과를 대표적인 사례, 예시, 공해와 환경 문제다. 술, 담배, 비만 유발 식품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은 즐기는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과할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외부 경제의 문제점. 문제점 뭐예요? 갈등 유발, 사회적 비용. 따라서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기 때문에니까 여기에도 인과가 쓰여져 있네요.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수혜자에게 비용을 물려서 세금을 줄이는 정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외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 뜻 설명해 줬죠? 정의. 피구세는 첫 제안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것으로서 명칭의 유래,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 즉 본인의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너 때문에 피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네가 그 비용을 부담해라. 환경세, 환경부담금, 교통세, 교통부담금 등의 피구세의 범주에 속합니다. 라면서 여기에도 역시 예시가 들어가 있죠. 피구세 중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한다. 야, 니들은 물건 팔아서 돈 들지만 사실은 그거 사회적으로 죄악일 수 있거든. 일부 국가에서 논의되었었던 설탕세, 당 함유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소다세, 탄산음료에 물리는 세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 탄산음료 등 본인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의료 수요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므로 설탕, 탄산과 같은 식품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므로 다시 화살표, 이를 억제하고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요. 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취지가 좋다고 해도 쉽게 정착되는 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킬 거예요 라는 선한 의도로 개입한다고 늘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다. 외부 효과를 근거로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논쟁거리다. 야, 설탕 내 몸에 안 좋은 거 알아. 탄산음료 내 뼈가 새게 하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 왜 니들이 통제를 해서 내가 그렇게 즐겨하는 설탕 탄산음료의 가격을 올려놓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만 읽고 설탕세라는 거 이거 부과할 만한데? 아니야, 그렇게 개입해서는 안 돼. 개인의 선택에 생각을 하나 정도는 좀 정리를 해보시라 이거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밑에 페이지 나올 거니까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글을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오, 이 글 굉장히 잘 썼는데 토론 과정에서의 이 글을 읽었다면 좋아, 이거를 써먹어야지. 전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전체 내용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것이다. 죄악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설득하는 글은 한번 힘내서 잘 써보아요. 다음 페이지.
대단원을 맞추며 단어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테고요. 339부터 343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네요. 요번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시청 완료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수고했어요. 진짜 안녕! 뿅!